테러를 자행해온 IS, 이슬람 국가죠. 요즘에는 참 진짜 악독합니다. 6살, 뭐 8살 되는 그 초등학교 미만, 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요 아이들을 세뇌를 시켰습니다. 포로들을 권총으로 사살을 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극악무도한 일을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신 보도를 보니까요, 이런 끔찍하고 무서운 IS를 대상으로 사기를 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있어요. 여자는 위대하다. 최첸이라고 하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이 최첸 여성 3명이 IS에 연락을 한 겁니다. IS죠? 내가 IS 대원과 결혼하기 위해서 시리아를 가고자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여비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비 좀 보내주세요. IS 측에서는 웬 굴러 들어오는 떡입니까? 그러니 3,300불을 송금을 해줬습니다. 그 돈을 꿀꺽하고는 잠적해버렸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 있고 붙어가는 놈 위에 여자가 있다. 대단합니다. 이건 진짜 목숨 걸고 사기친 그런 케이스지요. 그런데 여기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기꾼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독교인이다. 이 사람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 역시도 사기치는 대가로 목숨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이 사람이 더욱 특별한 것은 사기를 친 대상이 남이 아닙니다. 혈육곤란을 자기의 형이요 아버지입니다. 누구죠? 바로 야곱입니다. 먼저는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뺏었습니다. 둘째로는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받아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그 두 번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137세쯤 됐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익숙한 사냥꾼인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사냥을 해오라는 거예요. 사냥을. 그 이유가 27장 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주석을 보면 이때 에서가 주로 사냥해온 이 별미, 이 고기가 뭐냐? 사슴고기라는 것입니다. 사슴고기는 이거 잘만 요리하면 맛이 끝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슴고기를 육회로 먹으면 소고기 육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천상의 맛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여기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의 가장 큰 목적은 가문의 족장이요 또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죽기 전에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축복. 문제는 아내인 리브가가 쌍둥이를 가졌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큰 자가, 즉 에서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길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이삭을 거쳐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로 이어져 갈 것을 의미합니다. 리브가가 그 특별한 예언을 남편에게 말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에서를 편애하죠.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경쟁에 뒤처져서 형 뒷발꿈치나 잡고 태어난 그런 야곱. 비리비리한 데다 성격도 내성적이고 장막에나 고하면서 엄마 꽁무니나 졸졸 따라다니는 그러한 못나 보이는 야곱이 아니라 건장합니다. 남성미 넘칩니다. 성격도 화끈합니다. 타고난 사냥 솜씨가 있어서 입이 궁금할 때쯤 되면 맛있는 사슴고기를 별미로 대접해주는 에서야말로 아이 축복을 부어주고 싶은 그런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이 걸림돌이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평생 그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삭. 그러나 가문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번 일에서 사랑하는 맏아들 에서 대신에 둘째인 야곱에게 축복의 손을 얻는다는 것, 이건 끔찍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요. 그렇지만 이것만은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거 있어요. 저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끊어버리고 눈을 질끈 감고 순종의 발걸음 내디디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축복의 길입니다. 이삭은 거기서 실패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삭이 무턱대고 이리 와 이리 와 머리에 손 얹어가지고 꽉꽉 누르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족장이요 제사장이요 영적인 축복의 통로인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해준다.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자기를 사로잡아 축복받아야 될 대상에게 축복을 쏟아 부어주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결국 이삭이 쓴 방법이 무엇입니까? 에서에게 사냥하라는 거예요.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장 4절에서 보면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기서 내 마음껏, 히브리어로 네페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네페쉬. 이것은 의지의 표현이에요.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가지고 무언가를 하겠다는 소망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무엇입니까? 별미를 먹을 때 생기는 그 기분 좋은 포만감, 배를 탁 두드리면서 느끼는 그 포만감, 그리고 그 맛있는 것을 준 아들에 대한 고맙고 뿌듯한 마음이 이렇게 충만해지면 그 감정적이고 감각적인 마음을 가지고 에서를 향하여 축복을 쏟아 부어주고자 계획하고 의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나 에서는 축복의 대를 이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결혼할 때에 이미 그렇게 부정적 증명을 해보인 사람입니다. 26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해요. 그런데 누구와 하느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뭐가 됐다고요? 근심이 되었더라. 과거의 아버지 이삭은 결혼을 앞두고 가나안 땅에 수많은 여자가 있었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저 멀리 친족 바딴 아람 그곳에서 리브가를 데려옵니다. 왜요?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 모릅니다.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는 필연적으로 음란한 성행위로 결말이 지어져요. 그러니까 노인이나 젊은이나 가나안 우상 숭배자들은 다 음란 방탕한 민족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보듯 타락이 생활화되어 있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과 부모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런 가나안 여인을 그것도 둘씩이나 스스로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렇게 이 두 며느리의 난잡한 생활과 어리석은 에서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들 부부 리브가와 이삭은 날마다 나오는 것이 한탄이고 눈물이고 탄식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영적으로 둔감한 에서가 어떻게 거룩한 계보를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삭은 육신의 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에서를 한번 축복해보고자 몸부림을 나름대로 막 치고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억지로 행하려고 하니까 순리대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모든 것이 엉켜지고
복잡해지고 얽히고 설키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나간다. 단기간적으로는 뭔가 될 수 있을지 모르고 돼 보이는 것 같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보면 가볼수록 점점 우리 인생의 실타래가 얽매여지고 여기 문제 뻥 터지고 그거 막으면 또 이쪽에 뻥 터지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게 부자연스럽고 억지스러워집니다. 이게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여러분, 이 정통교회와 이단 사설의 차이가 뭡니까? 예를 들어 신천지 같은 이단을 한번 보세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적으로, 문법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걸 잘 바라보면서 해석을 할 때 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대로 공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팽개쳐버리고 억지로 꿰맞춰서는 이 말도 안 되는 비유풀이를 해요. 비유풀이. 여기저기 그냥 막 저기들 짜매어 이래저래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그 성경도 신학도 제대로 공부 못한 교주가 옛날에 그 수십 년 전에 번역했던 개역 한글판, 물론 귀하죠. 그러나 그 안에 단어라든지 또 해석에 뭔가 문제의 소지가 많고 그리고 오류가 있는 부분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불분명한 부분들. 그걸 보면서 엉터리 글자 짜맞추기를 해가지고 자기의 사상, 자기를 신격화하는 일을 도모를 했죠. 그런데 시대가 가서 이제 정확하게 번역이 된 개역 개정판, 다른 한글 성경들, 수백 가지의 외국어 번역본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 좋은 해석을 해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개역 한글판만을 반드시 봐야 된다. 왜요? 교주가 그것 가지고 모든 걸 다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거 보면, 아, 대조해보면 이거 잘못됐구나. 대번에 나오는 겁니다.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와 단어 업그레이드 된다고 해서 그 가치나 의미가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성경은 많은 번역본들을 향하여 헌신했던 번역가들, 충성스럽게 말씀을 연구했던 학자들, 그리고 그 말씀을 강단에서 전한 목회자들을 통해서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 의미가 밝혀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 받고 믿음 생활하는 거죠. 그걸 차단하는 거예요, 그쪽은. 또 온갖 거짓과 술수로 교인들을 노략질하려고 이 모략이라고 하는 말로 거짓말을 정당화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 누구시냐?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은 조금도 없는 분이다. 진리는 거짓과 함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이고 진리가 오면 비진리는 발을 붙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교회 안에서도 아주 주의 깊어야 됩니다. 하여튼 누군가가 사진 같은 거, 뭐 문자 같은 거 하여튼 이런 거 보여주면서 이거 봐, 이거 봐,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 뭐 하여튼 사진 우리랑 같이 찍은 것 봐, 나 친해,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좀 밖에 나가서 저기 성경 공부 하지 않겠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단호하게 안 돼, 목사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이 목사는, 사모는 특성상 누가 와서 사진 찍자 그거 다 찍어주는 겁니다. 다 주는 거예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자연스럽게 순탄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따르는 것이 평안 인생의
길인 것입니다. 잠시 잠깐 환경이나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겠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가만히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그분의 지혜를 따라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모든 것들이 다 톱니바퀴 맞물려 가듯 우리의 인생이 결국에는 순탄한 발걸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거죠. 이삭, 이걸 뒤집으려 하니 다들 얼마나 힘들고 그 가정이 어려워집니까? 야곱이 훗날 바로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지금 이 이삭의 억지스러운 모습, 그의 반응하는 야곱의 모습 가운데 부작용이 터져나오는 거죠. 어떤 분이 평생 처음으로요 한강 둔치를 가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에게 연락해가지고 오토바이 가져오게 해서 그 뒷자리에 이렇게 허리를 끌어안고 뒷자리에 평생 처음 오토바이를 탔다는 겁니다. 부악 하고 가는데 100km 정도 속도로 가니까 내가 지금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이 속도감이 짜릿하면서 막 그냥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피가 끓고 그러면서 또 이 바람의 저항이 어마어마하더라는 것입니다. 100km 정도로 가니까. 그날 저녁에 이분이 공교롭게도 해외에 나갈 일이 있어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날씨가 기상상태가 좋고 기류 변화가 적으니까 이 비행기 타고 가니까 이게 가는 건지 멈춘 건지 내가 공중에 있는 건지 땅에 있는 건지. 그런데 모니터를 보니까 시속 900km예요. 900km. 여러분, 우리가 우리 뜻과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인생이 꼬이고 또 꼬입니다. 좋을 줄 알았는데 맞바람과 같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 부딪혀오면서 우리의 삶을 아주 험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이 평안한 거죠. 이 영혼이 평안하니까 환경과 상황이 좀 어려워도 삶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찬송하며 살아가는 거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한 심령, 평안한 인생. 또한 하나님이 인생길 인도해 주시니까 느린 것 같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지름길이에요. 이게 빠른 길입니다. 이게 낭비 없는 길이에요. 이게 사명완수의 길을 걸어왔구나 깨달으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자연스럽고 순탄합니다. 말씀과 역행을 하면 모든 것이 꼬이고 꼬입니다. 바라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감을 통해서 평안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이 여자 이거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로 태어났으면 이 장수감이에요. 파단 아람에서 이삭에게 시집을 올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며느리 되게 하려고 종인 엘리에셀에게 그 먼 바딴 아람에 보낸 겁니다. 가족들이 묻죠. 그 자초지종 듣고 리브가야 너 어떻게 할래? 두 말 안 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리고는 아멘 하면서 나 가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결단력과 단호한 용기. 이 리브가는 여장부입니다. 근데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이 장막 너머로 흘러와서 이 리브가의 귀에 들려오는 겁니다. 에서가 들러가자마자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 말합니다. 사랑하는 야곱아, 큰일 났다. 네 아버지가 말이야 지금 형 에서를 들러보내 사냥하고 별미를 만들어서 그거 먹고 축복을 해주려고 한다. 그러니
너 어서 빨리 밖에 나가서 염소 새끼 두 마리 잡아와라. 그럼 내가 에서가 만드는 별미를 내가 만들어서 그 네가 아버지한테 갖고 가서 먹이고 네가 축복을 대신 받아라. 여러분 참 그렇잖아요. 둘 다 내 배 아파서 난 그러한 아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의 마음이죠. 둘째, 상대적으로 비실비실합니다. 이거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못난 아들, 약한 아들. 이거 내가 책임져줘야지. 엄마의 마음이지요. 그러나 그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은 과거 하나님께서 주셨던 예언의 말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것이 수십 년 지난 지금도 리브가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후계자는 얘야. 리브가는 사랑하는 야곱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상황은 좋아지는 것 같지 않고 지금 게다가 남편 이삭은 정신이 나갔는지 하나님 말씀 팽개치고 자기의 의지를 따라 편애의 대상인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합니다. 그걸 보니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속여서라도 야곱이 축복받게 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 아니겠는가? 계략을 짰던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또는 성경을 읽다가 경로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가는데도 이것이 현실하고 안 됩니다. 그때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나섭니다. 여기저기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는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보기에는 제 아무리 급해 보이고 그 기회가 지금 아니면 지나가는 것과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가를 취해 이스마엘을 낳지만 결국 보세요. 하나님은 사라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백세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인 거죠.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 원로 목사님께서 과거에 축도 때 쓰셨던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또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말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아니, 멋져 보입니다. 아, 그럴듯해 보여요. 그러나 이 말은 세상적인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의 철학이에요.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면서 그가 이끌어 가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며칠에 때 종종 부르고 또 우리가 설교 시간마다 설교 시작 전에 부르는 이 찬양이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여 나를 이끄소서.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리브가가 가졌던 것과 같은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그 조급함이 우리를 세상적 방법, 인간적인 수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끝까지 참고 기다렸으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신 예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도 부작용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조급함으로 속임수라는 인간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니 지금 당장은 뭔가를 이룬 것 같은데 여기서 비극이 시작되죠. 인생 꼬이는 겁니다. 형과 아우가 영원히 원수, 또 그 민족들은 원수 민족이 되고, 야곱은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바딴 아람으로 20년 도피 생활을 하는 그 부작용. 만약에 리브가가 야곱을 만났을 때 이렇게 생각했다 해보세요. 이렇게 말했다 해보세요. 야곱아, 너 지금 답답하지? 너의 아버지 지금 왜 저러니? 하지만 우리 믿자. 하나님은 아무리 너희 아버지가 저렇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예언,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용기를 내, 실망하지 마. 우리 더 기도하자. 우리 더 하나님을 바라보자. 우리 더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자.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만남, 그렇다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만남이 됐겠죠. 그러나 기름과 불이 만나는 것처럼 이 리브가와 야곱은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자 계획합니다. 그들의 조급성과 그들의 계략이 가속도가 붙어서 일사천리로 그 일이 진행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 중에 정말 귀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만남의 복이에요. 두 종류의 만남이 있습니다. 덕을 세우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덮어버리는 만남,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이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만남 같은 것이죠. 반면에 덕을 허물고 문제를 야기시키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 대표가 암논과 요나답의 만남입니다. 그들의 만남 때문에 다윗의 가문의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얼마나 뼈저린 아픔과 눈물을 흘리게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늘 좋은 만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좋은 만남을 갖게 해주옵소서.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남 중 가장 귀한 만남, 그걸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하시니 폭풍우가 잠잠해집니다. 다니엘이 주님과 함께 하시니 사자우리에서도 평안합니다.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가 주님과 함께하니 풀무에서도 안전합니다. 요셉이 주님과 함께하니 감옥에서도 형통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면 인생의 폭풍우가 치건,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들던, 시련의 불이 타오르던, 전후 사방 꽉 막힌 감옥과 같은 상황이건 간에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승리케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린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함께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만남이든 그 만남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덕을 세우는 만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아내와 자식이 작당해가지고 지금 달려드니까 아이 눈 멀고 연로한 이삭이 이거 속아 넘어가지 않고 못 견디는 겁니다. 못 베겨요. 재간이 없습니다. 음식 만드는데 이골이 난 리브가의 음식은 투박한 에서의 별미보다 이삭의 목구멍 술술술술 넘어갑니다. 거기에 27장 25절을 보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포도주까지
마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포만감과 몽롱함에 깊이 빠져요.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에서의 목소리라는데 이삭의 목소리인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의심을 하지만 이미 똑똑하기로 소문난 리브가가 아들 야곱의 손에 목과 염소 가죽을 둘러씌워 털복숭이 에서의 모습처럼 만들어놨습니다. 또 에서의 체취가 나도록 에서의 옷을 입혀놨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27장 21절에서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느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홀딱 넘어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시간을 빠르게 돌려서 야곱의 노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지금은 사기꾼입니다. 지금은 속이는 자예요. 사필 귀정! 그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나 야곱은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기도 할 때 손을 어긋맞게 오른손으로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안수함을 통해서 에브라임이 장자의 역할을 할 것을 예언하며 축복합니다. 요셉이 놀라죠. 아버지 왜 그러세요? 얘는 차자란 말입니다. 아니야 내 아들아, 나도 알지만 하나님께서 둘째가 장자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내게 알려주셨다. 그리고 열두 아들을 향한 유언의 순간에도 아들들 각자를 향해 분명하고 놀라운 예언의 기도를 합니다. 이처럼 야곱은 갈수록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풍성해지고 그 영성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 가운데 나아갔음을 봅니다. 그는 한마디로 성숙한 영적인 거인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이삭은 뭐가 문제였을까요? 물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삭의 실수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예언을 이루사 야곱을 축복하는 결과를 만드셨지만 이삭이 왜 그렇게 영적으로 둔감해졌을까요? 그것은 이삭은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20년 동안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쌍둥이 낳은 그 한 방으로 해결돼 버렸습니다. 갑부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인생이 완전히 펼쳐져 있습니다. 기도줄을 놔버린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다. 문제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문제 없는 것이 꼭 축복은 아닌 것입니다. 기도하나니 성령의 감동이 떨어지고 성령의 감동이 떨어지니 영적으로 무뎌진 것입니다. 그리고 별미 먹는 것에나 신경 쓰다가 지금 이 사달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삭의 눈이 육체의 눈은 어두웠어도 그의 영안이 밝았다면 아내와 자식이 이삭을 속이려는 언감생신 계략을 짤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생존한 두 명의 영적 거인을 볼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한 분은 빌리 그레함이요, 다른 한 분은 어와나의 설립자인 아트 로하임이십니다. 두 분은 공교롭게도 모두 1918년생입니다. 한국 나이로 99세. 99세. 빌리 그레함은 평생 22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말 그대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러나 99세. 시쳇말로 하자면 살아있는 송장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미국의 대통령들이나 기독교인들은 빌리 그레함의 말 한마디에 자신들의 삶을 돌아봐요. 그 말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입니다.
대통령이 괴롭고 무언가 기준이 필요할 때 빌리 그레함을 찾아갑니다. 너무나 존경해요. 그의 영적인 민감함은 연로한 지금 오히려 더 풍성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원화의 설립자인 아트루 와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5월 그분이 지내시는 양로원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99세 되신 이 초고령에도 불구하고 아트루 와임, 이 양로원의 모든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며 노력하고 그것을 마지막 목표로 삼은 감동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찬송을 더 크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 왜 그러십니까? 그래야 이 양로원 동료들이 그 찬송의 가사를 듣고 예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깊은 영성의 사람들, 더 넓은 영혼의 소유자가 될까요? 아니면 이삭과 같이 무뎌지는 사람들이 될까요? 나이가 들면 육신의 힘은 쇠약해집니다. 건강은 무너집니다. 모든 것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강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성숙입니다. 저는 제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시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그 자녀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우리가 영적으로 의지할 뿐이야. 우리를 위하여 그분들이 기도해 주시기에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들이야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한 소절 한 소절 가사를 내 마음의 신앙 고백이다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붙으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그때도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 따라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순탄함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은혜의 길입니다. 말씀과 역행할 때 모든 것이 결국 꼬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감을 통해서 평안 인생의 길로, 편안함이 아닙니다. 영혼의 평안함을 통한 삶의 그리고 우리의 전인격의 평안입니다. 이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어떤 만남의 사람이십니까? 그 만남이 믿음을 강화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덕을 세우는 만남인가요? 아니면 더 허물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만남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좋은 만남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과 만나고 동행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삭과 같이 영적으로 가면 갈수록 무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야곱과 같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영적으로 성숙해감을 목표 삼고 있습니까? 주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를 도와주셔서 야곱처럼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말씀 붙잡고 잠깐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